1998년 첫 탈북 이후 세 번의 강제 북송과 강제 낙태. 교화소 수감 등을 겪고 2007년 한국에 입국. 현재 작가이자 각종 국제 인권 행사에 참여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연아 씨를 만나봤습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자 지현하고요.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오게 됐습니다. 98년도에 첫 탈북을 하고 2007년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까지 세 번의 강제 북송과 네 번 탈북, 그리고 또 뭐 감옥도 갔다 오고 또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 어렵게 10년 만에 네, 입국했습니다. 첫 시도는 아버지가 한국 라디오 방송을 접한 후 가족을 이끌고 탈북을 결심했을 때입니다. 당시 공안에 체포돼 부모와 생이별을 했고 교화소로 끌려가 참혹한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네 번 만에 결국 어머니와 함께 먼저 한국 땅을 밟은 지 씨는 이후 남동생과 여동생을 한국에서 만났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저는 날 메뚜기를 두 마대는 먹은 것 같습니다. 배고프니까 그냥 살아있는 거를 이제 다리 뜯고 날개만 뜯어서 그냥 그때가 99년도니까 만으로 20살 때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각목으로 머리를 계속 검은 받았고 어깨를 하도 이렇게 각목으로 두드려 맞고 날 벼를 먹었다고 이제 저를 각목으로 때려서 제가 쓰러지니까 제 입을 이렇게 찢어 놓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선생이 여기를 말하면 경찰이에요. 네, 거기 감옥 안에서 교도관처럼 그런 거죠. 네, 교화소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와가지고 쭉 세워놓고 어느 선생이 한 명이 나와서 쭉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조선의 국민에서 빠졌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증 박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분증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국민증이라고 하거든요. 국민증 박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조선 인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죽여도 거기 선생한테 뭐 왜 너 얘를 죽였냐고 이렇게 따지지 못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인원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중국 금방 건너갔는데 바깥에 개 밥그릇에 쌀밥이 이렇게 얼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이 쌀밥을 탈북자들이 건너오면 먹으라고 이렇게 내놓은 줄 알고 사실 그거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개밥이래요. 거기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난 이렇게 신선한 충격도 아니고 죽을 만치 힘든 고통이었어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자들이 세 번, 네 번, 심지어 여덟 번까지 탈북하는 이유는 죽어도 그 땅에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국에서 죽으면 그래도 시신을 그냥 이렇게 뭐 짐승들이 먹게끔 내놓지 않고 땅을 파서 묻어라도 죽거든요. 그 자유와 인권을 알고 난 다음에는 예,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사람이 없어요. 북한이라는 그 정권이 나쁜 거지 사실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의 모습들 기억들은 잊혀 안 지고 굉장히 이제 간직하고 싶은 예, 동심의 세계였고 북한 하면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 고향이지만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것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 북한 하면 아프기도 하면서 안타깝죠. 예. 국내 인권 문제는 또 야당과 여당이 같아요. 그러니까 왜 북한 인권만은 다르냐는 거죠.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야당과 여당을 떠나서 또 이념을 떠나서 이게 국내의 인권 문제를 처리하듯이 또 바라보듯이 그런 시각적인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북한을 경험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선택하겠다. 그 이거는 배부른 것밖에 안 됩니다. 0과 6이 다 지금 비만에 걸려서
지금 그 공산주의라는 무서운 그 잣대에 무서운 그 몽둥이를 모르는 거죠. 북한처럼 그렇게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로 가고 싶으면, 그런 세계에서 살고 싶으면 빨리 자리를 내려놓고 북한에 가고 대한민국의 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니까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북 전단지 금지법을 제정해 놓고 북한에 엄청난 것이 들어온 거잖아요. 2,500만의 눈물은 쌓이고 쌓이는데 악마에 대한 칭찬은 세상이 떠나갈 듯 요란하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했거든요. 홍콩의 사태가 대한민국의 사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